네,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은 70대 남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 시내의 한 주택가. 경찰이 한 주택을 들락날락합니다. 오늘 자정쯤 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집 안에서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사람이 죽었으니까 떨리지 왜 떨려? 저게 죽은 게 얼마나 비싸냐? 너무 불쌍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되게 아주 시작했거든요.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뒤 현장에 함께 있던 60대 아내를 피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집 주변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가 발견됐고 CCTV 동선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60대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.